오후장에 공략할 종목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워낙 또 좋기도 하고요. 네. 네,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 어디를 네.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? 저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최근에 움직임이 좀 워낙에 좀 급격했어요.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고 예. 여기서 어떤 종목, 어떤 또 소재단에서 어떤 부분을 좀 사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. 일단은 소재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은 뭐 LNF, 오늘 LNF도 이제 급등하고 있고 예. LNF,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. 그리고 또 뭐 음극재 쪽도 뭐 상관없고 전에 다 좋고요. 오늘은 또 동박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. 동박 업체에서는 일단 SKC를 좀 보고 있는데요. SKC 최근에 주가 조정이 마찬가지로 급격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거의 한 10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 오늘은 지금 좀 매도세로 좀 움직임이 좀 전환됐지만 어제까지 6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해가면서 지금 12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SKC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단에서도 공격적인 증설이 있는데 SKC는 동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요. 유럽 내에서의 동박 공장을 추가적으로 신설을 했고요.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연평균으로 해서 계속 증가세를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 효과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국의 넥시온이라는 투자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예.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뭐 기존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.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재차 주목이 좀 될 가능성이 크고요.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더 노출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가격 싸움인 것 같아요.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할 수 있느냐, 얼마에 어느 정도 가격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이 적정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네. 보시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SKC 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에 CES 2022에서도 마찬가지로 SK그룹에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네.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또 오늘 또 SKC에서 또 나온 또 주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에 대한 부분을 뭐 상용화했다. SKC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. 폴리우레탄 사업 투자자인 MCNS가 이제 기존에 이제 폴리우레탄을 재활용해서 거기서 새로운 이제 친환경 리폴리올이라는 기술을 상용화했다라는 뉴스가 예. 나오면서 이런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서 좀 골고루 지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가 사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동박 관련된 소재주 관련해서 지금 많이 빠진 기업들 사실 어떤 걸 사셔도 다 좋습니다. 올해는 또 음극재, 양극재도 좋지만 네. 동박 네. 쪽을 좀 눈여겨봐야 네. 된다 이런 또 분석들 많이 맞습니다. 나오잖아요. 동박이 지금 뭐 음극재, 양극재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예.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고 뭐 동박도 작년 한 3분기 이후부터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동박에 대한 수요량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전장 사업 배터리뿐 아니고요. 이제 반도체 이제 화랑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실 이제 전장 사업이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동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증설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그에 대한 수혜를 다 고스란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매수까지 뭐 지금 가격대 16만 원 선인데요. 16만 원 조금 좀 아래긴 한데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지금부터 어느 가격대를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전고점이 20만 원 선까지 좀 올라갔었어요. 근데 전고점을 돌파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다 추세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밑단이 한 19만 원 선으로 목표가를 일단 잡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한 15만 원 선 되니까 저는 이제 14만 5천 원으로 손절가 드렸는데 그 부분은 버티셔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그 추세가 꺾인다는 것은 예. 그냥 시장 자체가 꺾이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꼭 SKC, 비단 SKC뿐 아니고 다른 소재 기업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.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.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한 상승력을
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다시 한번 이쪽 소재단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KC 오늘 2.89% 상승력 계속 유지가 되네요. 16만 원 선이고요.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.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